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조혜경 작가의 푸른 옷을 입은 아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작가의 말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해석과 평가는 우리 독자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조혜경 작가는 1979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우단의자가 있는 읍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장편소설 그새는 항상 아침에 돌아온다, 단편소설 괜찮은 한정식집 외에 소설집 나의 선사시대 등의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고 있는 작가이니까요. 이름을 기억하셔서 서점에서 작품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푸른 옷을 입은 아이, 조혜경.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차의 속도계가 100을 넘기고 있었다. 아무리 늦은 밤의 외곽도로이지만 사고나기 십상이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과속딱지를 뗀다는 건 어쩐지 웃기는 일이지. 희정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요 며칠간 꿈자리가 뒤숭숭하긴 했다. 그놈의 아이가 어젯밤 꿈에 또 나타난 것이다. 아이는 곧 근심이니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듯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야 그 예감의 정체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그년의 희주 때문에 경찰서 구경을 다 하는구나. 참,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랬지.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런 데라고 가본 건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신고하러 간 파출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도 경찰서와 파출소를 구분하지 못했었다. 처음 가본 파출소 분위기는 일 없는 복덕방만큼이나 한가로웠지. 자그마한 파출소에는 순하게 생긴 순경 둘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한 구석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쯤 되는 프로가 칠갑산을 열창하고 있었다. 왠지 이번에는 파출소 구경을 제대로 할 것 같았다. 말 그대로 폭행사건이니 말이다.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희정은 아들 상윤이의 입에서 빼낸 체온계를 들여다보고 있던 중이었다. 희정은 그 전화가 중국으로 출장 간 남편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출장을 떠날 때 상윤이의 감기가 심했으니까. 열이 많이 떨어진 체온계를 흔들며 희정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전화기의 목소리는 희주였다. 언니, 나 희주. 희정은 벽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밤 10시. 그러면 호프집이 가장 바쁠 때인데 웬 전화인가? 웬일이니? 여기 파출소인데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희정은 안고 있던 상윤이를 소파 위로 밀어냈다.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해서. 무슨 일이야? 사고 났어? 교통사고. 중상. 근데 병원이 아닌 파출소. 접촉사고. 몇 토막의 생각이 빠르게 스쳐갔다. 별건 아닌데 그냥 싸움이 좀 나서. 싸움? 긴장이 풀어졌다. 희주가 술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파출소까지 가는 일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몇 개의 흉측한 상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니 누가 술 장사를 하래? 그런데? 자신이 느끼기에도 다소 냉랭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좀... 뭐? 아니, 사실은 저쪽이 좀 다치고... 제대로 말해, 저쪽이라니. 희준은 끝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술 취한 남자들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나 있지만 언니에게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그 애였다. 그냥 와달라고만 했다. 순간
희준은 감기 걸린 상윤이와 일산 사는 오빠를 동시에 떠올렸다. 왜 오빠를 놔두고 날 부르는 거야? 그러나 오빠가 한밤중에 달려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상윤이는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었다. 그러니 무슨 핑계를 대고 집에 있은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칠순 노인이 폭행상해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지 않은가. 맨 처음에 당연히 엄마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 걸로 생각한 희정은 거꾸로 설명하는 동생의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됐다. 어린애 같은 체구의 골다공증 할머니가 아닌가. 희주도 그랬다. 쇼하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살짝 밀었는데. 희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럴듯 꾸미지 않아도 다급한 목소리가 절로나왔다. 웬일이시다니? 시어머니의 놀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혈압 때문인가 본데 모르겠어요. 좀 갔다 와야겠는데 상윤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얼른 데리고 와라. 뒤집어 씌워갖고. 네. 손자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노인네를 속인 죄책감이 솟았지만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입구에 나와 있다가 자는 상윤이를 들쳐 안았다. 늦으면 그냥 자고 와라. 상윤이 걱정은 말고. 감기약은? 아. 희정은 가방 속에서 감기약을 꺼내 건넸다. 빈틈없는 노인네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범만 있었어도. 무슨 소리냐? 아범이 있으면 아범도 갔지. 급하다고 차 막 몰지 말어. 허둥대는 희정을 다독이며 챙기는 건 시어머니의 차분한 성격 그대로였다. 희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한밤중에 노인네를 불러내다니 얼마나 놀라셨을 것인가. 무언가 고마운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듯 싶었다. 글쎄 어머니, 꿈에 그렇게 아이가 나타나더니만 그의 이 난리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깐 아득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슨 얘기인가 하는 모양이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퍼런 옷 입은 사내 아이. 얼른 타라. 애 이모 기다리겠다. 시어머니는 희정의 벌어진 점퍼 앞사풀 여며주며 체근했다. 희정은 눈인사를 한번 건네고 차에 올랐다. 나이도 비슷한 칠순인데 왜 두 여인네는 그리도 다른지. 내심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희정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여인네의 품에서 자라났다는 걸 알았다. 다정다감하지도 자상하지도 않은 엄마. 초등학교 때 비 오는 날이면 교실 밖에서 우산을 가지고 온 엄마들로 북적였다. 그러면 자기 엄마를 찾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긍지가 햇빛처럼 빛났다. 그럴 때 엄마는 한 번도 와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비를 맞으며 집에 가보면 엄마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가 언제나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치 희정의 잘못으로 비를 맞은 것처럼 고약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비는 왜 맞고 와? 누구랑 같이 쓰고 오지 못하고선. 아마 오빠에게도 그러지 않았다면 희정은 자신이 딸이라서 어머니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오빠에게도 무덤덤했다. 통지표 성적이 나빠도 화내지 않고 등수가 올라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심했다.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는 건 초경 때였다. 초경을 시작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처음 생리대를 쓰던 이야기며 극심한 생리통을 어떻게 엄마가 잠재워 주었는가를 소곤거리는 게 일이었다. 초경이 늦은 희정은 엄마에게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물었다. 엄마, 생리가 나오면 어떡해? 어색한 걸 억누르며 겨우 묻자 엄마의 얼굴은 특유의 무표정에 귀찮은 내색까지 비추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했다. 쯔, 누가 기집애 아니랄까봐. 그것뿐이었다. 희정은 마치 피임에 대해 물은 것처럼 무한스레 얼굴만 붉히고 말았다. 여자가 된다는 건
무언가 창피한 거라고 엄마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다. 생리대 쓰는 법을 친구에게서 얻어들이며 희정은 엄마를 미워했다. 어려서는 엄마의 추레한 외모가 부끄러웠지만 이젠 그 내면이 더 부끄러웠다. 자신이 그 내면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더욱 싫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지. 아버지가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는 핀잔은 아둔하다는 것이었다. 상업고등학교 서무과의 일개 주사이지만 아버지는 훤칠한 외모에 성격마저 풍류개견하는 데가 있어 엄마와는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았다. 아버지는 겨우 아이 둘을 만들어 놓고 옆집 과부와 바람이 났고 그 과부에게서 낳은 게 희주였다. 희주에게서 설명을 들은 대로 사거리를 돌아 좌회전을 하니 멀리 불을 훤히 밝힌 파출소가 보였다. 희정은 한숨을 내쉬고 차를 파출소 앞마당에 세웠다. 유리문을 통해 희주의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처럼 몽롱하게 비쳤다. 희정은 그 다른 세상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니, 카스 맥주라는 글자가 찍힌 앞치마 위로 청재깃을 아무렇게나 걸친 모습이 꽤 정신없어 보였다. 그래도 앞치마 아래로 보이는 나비무늬 쫄바지는 여전했다. 옷 입는 취향도 어쩜 그리 지 애미를 닮았는지. 어떻게 된 거야? 희주가 희정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엄마랑 저쪽 할머니랑 싸움이 붙었어. 희정은 저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제서야 자그마한 파출소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이라고는 서너 개가 될까? 그나마 근무 중인 순경은 둘 뿐이었다. 그 한 순경 앞에 젊어 보이는 부부가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벽 쪽에 있는 나무 의자에는 취객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길게 누워 잠들어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부부 중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희정과 눈이 마주쳤다. 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의 그녀는 그러나 몹시 사나운 눈매를 하고 있어서 희정은 움찔 고개를 돌렸다. 대담하게 쏘아보는 눈길은 이미 기선을 제압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희정은 괜히 주눅들어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엄만 어디 계시니? 지금 집에 계셔. 어떻게 된 거야? 희주는 희정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저쪽 남자가 우리 집 단골인데 좀 자주 오는 편이야. 퇴근길에 들러서 한 잔씩 하고 가거든. 그걸 마누라가 앙앙대고 싸움질을 하니까 그 집 할망구가 날 아주 미워했어. 아들 꼬시는 년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오늘 또 아들이 퇴근길에 집에도 안 들르고 눌러 앉아서 마시고 있으니까 할망구가 며느리랑 같이 내려왔어. 날 보고 동네에서 환향질을 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다른 손님도 있는데. 근데 마침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 엄마가 왜 가게에까지 나오시니? 희정은 이야기를 끊고 물었다. 집에서 애 봐주는 것도 모자라 이젠 호프집 주방일까지 거진단 말인가? 오늘 이씨 아줌마가 안 나와서 그랬어. 계속해. 엄마가 냅다 달려나와서 할망구를 잡아뜨리는데 글쎄 고관절 뭐라나 전치 3주래. 기가 막혀서. 뼈에 금간 것도 없는데 진단서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경찰도 칠순 노인네들끼리 붙은 거라 그냥 무마시키려 하는데 저 며느리 년이랑 할망구가 날 확실히 잡을 작정을 한 모양이야. 고소했어. 고소? 희정은 놀라 물었다. 내가 아니라 엄마를. 희주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마도 치정 어쩌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갈까봐 제 풀에 말을 끊는 모양이었다. 남자들과의 일로 항상 희정에게 잔소리를 들으니 그럴만도 했다. 40킬로나 나갈까 말까 한 할머니가 폭행죄라니. 길을 가던 개도 웃겠다. 비양되는 듯한 희정의 말에 희주는 대답 없이 어두운 길가를 노래만 보았다. 걸핏하면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이것들이로 시작되는 삿대질은 이번엔 나오지 않았다. 희정은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전에 가슴에 부글거리기 시작하는 분노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이 보면 고소라는 말에 충격을 먹은 듯이 보일 테고 희주가 보기에도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10월의 찬바람 부는 파출소 마당에서 희정이 몸을 부르르 떤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희정이 어려서 싸우고 들어와도 편드는 적이 없던 엄마가 아닌가. 할망구가 아들 말도 안 들어. 잡아놓겠대. 내 참 기가 막혀서. 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같이 화투치고 노는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지독하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 남자는 매일 들르니? 그 옆에 내가 괜히 앙앙대는 건 아닐 거 아냐? 장사하는 사람이 누굴 오라 마라 해. 와주면 다 고마운 거지. 근데 왜 환양질 어쩌고 하냐고? 환양질은 무슨 환양질이야? 이 자식이 한번 오면 눌러붙어 앉아 있어요. 닭 반 마리 시켜놓고 어떻게 가랄 수도 없고 왜 나한테 야단이냐고. 저희 남자 집에 재미 못 붙이게 한 생각은 안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언니가 좀 얘기 좀 해봐. 전현이 나랑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 내가 지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식이야. 그깟 쫌생이 누가 좋다고. 남자는 어떻게 나오는데? 고부간의 짝짝꿍으로 나오니 중간에서 민적대는 거지. 병신 같은 놈.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되니까 희정을 부른 것이었다. 희정은 어깨를 스치는 찬바람에 점퍼 끝을 여미며 거리를 바라보았다. 우선은 일처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질투심과 효심으로 무장한 여인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고 순경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가 오셨으면 피해자랑 얘기 좀 하세요. 그러더니 둘에게로 다가왔다. 이거 감정적인 문제 같은데 잘 상의하세요. 저쪽도 뭐 꼭 어쩌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노인이 다친 건 다친 거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희주가 울먹이듯 말했다. 희정은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부부에게로 갔다. 남자는 평범한 외모지만 체격이 좀 컸고 값싸 보이는 양복은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다.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가 모난 눈을 하고 희정을 바라보았다. 화장기가 전혀 없었지만 눈썹은 문신을 했는지 사나운 눈이 더 확실하게 보였다. 제가 큰딸인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요? 여자의 짙은 눈썹이 조금 내려오는 듯했다. 그래도 금방은 대답을 하지 않고 눈을 더욱 모호하고 희정을 올려다보았다.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이 노인정에서 친하게 지내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별로 친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한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아니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지요. 희정에게 있어 이 순간 되뇌어야 할 말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몸은 저절로 구부러졌다. 여자는 시어머니보다 제 상처를 달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근데 무슨 노인네가 그렇게 힘이 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희정은 몸을 더 수그렸다. 늙은 노인네 잘못 넘어져서 골반이라도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말이 3주 진단이지 며칠 있다 무슨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차 싶었다. 여자의 말이 과장은 아니었다. 폐차 직전의 차를 부딪힌 꼴이 아닌가. 자기도 폐차인 주제에. 그렇다고 지금 칠순 노인네를 깜방에 쳐넣는다면 그건 또 무슨 꼴이 되겠어요? 희정이 사정조로 말했다. 여자가 입을 잠시 담은 사이 희정은 도움을 바라는 눈길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남자는 멍청해 보이는 눈을 껌뻑이며 바라볼 뿐이었다. 병신 같은 자식. 우리라고 뭐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노인네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자 여자의 눈이 옆에 서 있던 희주에게로 가서 꽂혔다. 그리고 저 여자 장사 다른 데서 하라고 하세요. 동네에서 술 장사하면 술만 팔아야지. 왜 본인들끼리 이야기가 안 되는지 감이 잡혔다. 희주가 큰 숨을 몰아쉬며 나서려는 걸 희정이 가로막았다. 홧김에 그러시는 줄 알아요. 넌 저기 좀 가 있어. 그러고는 희주를 구석으로 밀었다. 희주는 시퍼렇게 날이 선 눈을 남자에게 흘기더니 파출소 구석의 의자에 가 털퍼덕 하고 앉았다. 희정은 다시 여자를 향했다. 여자 혼자 장사를 하려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일도 생기고, 제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아파트에서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반상회에서 말도 있었다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느낀 게 있겠죠. 여자가 희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근데 진짜 언니세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일까 하고 희정은 짐짓 어리벙하게 물었다. 두 사람이 너무 틀려서요? 진짜예요. 희정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있는 희주를 가리켰다.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좀 거칠어져서 원래는 착해요. 그래도 여자는 빤히 바라보았다. 역시 여자라 감각이 예민한 모양이었다. 남은 건 돈 문제였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도 희정은 죄송합니다를 후렴처럼 되뇌었다. 상윤이도 사내 아이이니 나중에 파출소 드나들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은 겸양의 차원에서 미리 한 적은 있다. 아이의 죄 속엔 부모의 목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꾸 고개를 조아리며 희정은 그 점이 엄마에게 화가 났다. 액수에 대한 선문답 같은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있는 양쪽은 파출소를 나왔다. 부부는 택시를 잡는 모양이었다. 차에 올라서도 희정은 금방 시동을 걸지 않았다. 희주도 말이 없었다. 내일 당장 이 계좌로 돈을 붙여. 그러면 고소를 취할 거야. 희정은 여자에게서 건네받은 은행 계좌번호를 건넸다. 미안해 언니. 미안할 거 없어. 희정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집에 안 들리고? 엄마 안 보고 가? 희정은 앞을 바라보며 운전만 했다. 앞의 사거리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깜빡이다가 이내 빨간불로 바뀌었다. 오락가락하던 희정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해주는 듯. 엄만 괜찮으시다며? 나 지금 상윤이 맡겨놓고 왔어. 희정은 단호히 말했다. 온 김에 들여다보고 갈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지껏 여자에게 굽신거리며 받은 굴욕을 두 모녀에게 남김없이 쏟아놓을 것만 같아서였다. 희주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오늘은 형부가 집에 없어서 달려올 수 있었어. 이런 일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희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말이었다. 당근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희주가 살고 있는 5층 아파트가 보였다. 희정은 입구에 차를 세웠다. 무언가 따뜻한 말이 필요했다. 그러나 잘 떠오르지 않았다. 기껏 생각난 게 희주의 딸 송이였다. 송인 자니? 차에서 내리려다 말고 희주가 돌아보았다. 응, 12시만 되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희주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조심해서 가, 졸지 말고. 희정은 차를 출발시켰다. 벌써 12시였다.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들어섰을 때 희정은 잠시 어두운 거리가 막막했다. 컴컴한 거리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어떻게 가야 하나? 다행히도 차를 돌리면서 방향감각은 같이 돌아왔다. 희정은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상윤이 핑계를 댔지만 엄마를 보지 않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희주에게 돈은 있냐고 묻지 않은 것도 그랬다.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알뜰하지 못한 희주에게 내일 당장 만들려면 문제가 되는 액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희정은 어서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신경 쓸 거 없어.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그래. 사실을 말하자면 평소에조차 보고파 애닮는 모녀지간은 아니지 않았던가? 라디오에서는 한밤의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 DJ가 마침 어머니에게 보내는 딸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희생하신 어머니. 어머니가 있기에 우리 집은 늘 행복하답니다. 엄마, 42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악 청할게요. 비틀즈의 Yesterday. 곧이어 음악이 흘러나왔다. 희정은 왼팔을 차창에 올려놓고 턱을 고인 채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음악을 들었다. 방금 들은 편지 내용은 영어 가사만큼이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항상 애쓰시고 사랑합니다. 아니, 굳이 이해를 하자면 못할 것도 없었다. 신사임당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 자식들에게 사랑과 존경까지 받는 어머니상을 가까이서 구경은 하고 있는 셈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 또한 이해하자면 못할 것도 없었다.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와서 소박 아닌 소박을 맞고 담 넘어 옆집에 첩을 두고는 밥 수발까지 하지 않았던가. 지금은 하나 있는 아들에게도 역시 대접받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첩이 낳은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이고 보면 오히려 불쌍할 지경이었다. 돌이켜보면 여지껏의 세월은 엄마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데 보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도 엄마는 불쌍했다. 얼굴도 못생기고 체구도 작고 볼품없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야단칠 때면 항상 생긴 것도 조막다시만한 게 아둔하기는 으로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마도 풍성한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는가 보다. 희주 엄마가 그러했으니까. 어렸을 적 희정인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그 막다른 골목의 끝집에 새들어 살던 과부가 희주 엄마였다. 남편이 병으로 죽었다나 사고로 죽었다나 하는 이야기를 치마 끝에 달고 여자는 어딘가에 다니고 있었다. 그 끝에 희정인에는 서로 장독대가 붙어 있었는데 아마도 아버지와 여자는 그 장독대 너머로 눈이 맞은 모양이었다.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아버지가 그 끝집을 사들이고 나서 내놓고 두 집 살림을 하는데도 동네에선 별 탈이 없었다는 것이다. 골목에 파묻힌 끝집이어서였을까. 풍채 좋은 남자가 볼품없는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심에서였을까. 아니면 두 집 살림이 큰 흉이 되지 않을 만큼 그 시대가 남자들에 대해 한없이 관대해서였을까. 아무튼 아버지와 여자와의 금실은 그야말로 깨가 쏟아질 지경이었다. 그 집을 사들이고 나서 부엌을 수리한다고 밥을 해드리려고 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날랐다. 그건 여자가 희주를 임신하고 낳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게 어린 오빠를 처음으로 미치게 만드는 일이었다. 중학생이었지만 아버지를 닮아 감정이 풍부하고 조숙했던 오빠는 이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엄마를 경멸하는 소년이 되어 있었다. 언젠가 희정은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쌀집 아줌마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두 여인은 쌀집 문턱에서 한 소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밌다는 듯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었다. 시집을 왔는데 도무지 신랑이라고 좋은 걸 모르겠더라고. 희정은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귀를 기울였다. 신랑이 좋은 걸 모르겠더라고? 신랑은 아버지가 아닌가? 희철 아버지가 왜 어때서? 인물 좋겠다. 직장 번듯하겠다. 왜 그런지 낸들 아나? 그냥 좋지가 않은 거요. 신랑도 날 마땅찮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펴도 암시랑 안 하나 배? 응. 난 아무렇지도 아니여. 지들이 좋아서 그러는갑다. 그러지. 그래도 같이 자기는 했잖여. 그러니까
희철이랑 희정이를 낳았지. 그러자 엄마는 키득키득 웃었다. 아마 여지껏 애들 아버지랑 한 건 다섯 번도 안 돼. 그것도 술김에. 두 여인은 까르르 웃어 제쳤다. 희정은 자신이 참 이상한 엄마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 해가 뜨면 떴나 보다. 달이 지면 졌나 보다. 하는 무심한 경지의 아닌 보살이 타고난 엄마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귀가가 늦으면 문가에 나와 건짜증을 부리는 건 물론 엄마가 아니었다. 옆집에 붙어 사는 작은 집이었다. 때때로 여자는 그릇을 들고 장독대로 건너와서는 부엌에 고개를 디밀고 엄마를 찾았다. 형님, 설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는 별 말 없이 그릇에 설탕을 부어주곤 했다. 엄마 목까지 두 배로 괴로워하는 건 오빠였다. 오빠의 눈은 자꾸 충혈되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는 동네 어디서부터 교모를 푹 눌렀었다. 방학이 되면 아버지는 작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기서 먹었다. 그래도 엄마는 때가 되면 희정아, 가서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 희정은 장독대를 넘어 그 집 마당에 가서 안방을 향해 소리질렀다. 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그러면 먼저들 먹어라 하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창호지 바른 방문이 열리고 여자가 고개를 내밀고 말하기도 했다. 아버지 주무신다. 이따 여기서 드실 거야. 속으로 열불이 나는 건 오빠였다. 어느 날 오빠는 희정이 대신 장독대를 뛰쳐 올라갔다. 희정은 오빠를 따라 장독대로 올라갔다가 그 집 마당에서 물바가지를 퍼드는 오빠를 보곤 발이 얼어붙었다. 오빠가 안방을 열어젖히고 물바가지를 냅다 끼얹은 것이다. 물 세례를 받은 건 아버지와 여자의 머리 그리고 이불이었다. 의외로 오빠는 심하게 혼나지 않았다. 아마도 잠깐 미쳤었다고 생각된 모양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여자가 낮밤 없이 이불 속에 엉켜있는 시간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여자가 아이를 가져 배가 남산만 해졌는데도 무릎에 앉히고는 곶감을 베어 먹였다. 입덧한다고 곶감만 찾던 여자는 아이를 낳아 산고로 죽었다. 산파 아줌마는 아이를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그 아이가 희주였다. 여자를 산에 갖다 묻고 아버지는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묘를 찾아갔다. 올 때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오빠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엄마를 경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결혼을 한 다음에 미련 없이 집을 떠났다. 엄마인 노후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엄마 또한 오빠에게 목을 매지 않았다. 희정이까지 결혼하자 희주만 데리고 살았고 희주마저 결혼하자 혼자 살았다. 그러다 희주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자 다시 같이 살았다. 때때로 엄마의 생일에조차 오빠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오빠의 이런 상황에 고무된 올케가 생일 며칠 전 돈이 든 봉투 하나를 달랑 들고 오기도 했다. 고부 갈등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속 터지는 건 옆에서 그걸 구경하는 희정이었다. 집안은 와해된 것 같았다.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엄마를 경멸하는 건 희정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희주를 사랑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이해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엄마까지 자신과 희주를 똑같이 취급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어린 것이 애미 얼굴도 못 보고 자라는 게 애처로워서 그런다지만 엄만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집에 어린애가 하나 더 생겨서 키운다는 식이었다. 희정의 사춘기는 엄마를 닮지 않으려고 기를 쓰며 지낸 시간이었다. 다행히 외모는 친탁을 하여 친척 어른들은 엄마 껍데기는 하나도 안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혹시 성격 어딘가에 숨어 있을 엄마의 모습에 진저리를 치곤 했다. 남매가 싸울 때 서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넌 엄마를 닮았어 라는 말이었으니까.
희정인의 또한 고부 갈등 같은 건 없었다. 물론 반대의 경우지만 맨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희정은 아마도 이런 어머니상을 그리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게 반가움에 넘쳤다. 곱게 늙은 용모야 윤택한 살림살이 때문이라 쳐도 언행의 어느 한 구석에 모가 나는 것이 없었다. 부모가 상견례 할 때 양쪽 여인네가 얼마나 비교될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시어머니는 엄마로서 완벽했고 시어머니로도 그랬다.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흔치 않은 명문 여고 출신이었는데 책도 많이 읽지만 이제에도 밝아 재산을 많이 일궜다고 했다. 이남 이녀 되는 자식들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다 출가를 했으나 모든 일을 의논하는 대상은 어머니였다. 희정은 새삼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의 운명을 깊이 느꼈다. 그리고는 더 절망했다. 진실로 자신을 좋아하는 희정에게 시어머니는 극진했다. 시아버지가 3년의 투병 끝에 돌아가실 때도 맏며느리인 희정을 힘들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여인을 만난 것은. 생각에 빠져 운전을 하다 보니 벌써 집 가까이 가고 있었다. 희정은 차의 디지털 시계를 보았다. 12시 30분. 지금 상윤이와 시어머니는 잠들었을까? 아마도 상윤이는 약기운에 골아떨어졌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희정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미리 전화라도 할걸. 경황 중에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 희정은 휴대폰을 들었다. 예상대로 총기 맑은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머니, 저 다 와가는데요. 에구, 그래. 좀 어떠시냐? 괜찮으세요? 희정은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구나. 어찌나 놀랐는지.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상윤이는 자나요? 아주 푹 잠들었다. 어떡하죠? 어떡하긴. 와서 자고 가라. 아범도 없는데. 번거로우실 텐데.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올게요. 사실 집에 가서 혼자 푹 퍼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아니다. 왠지 시어머니는 잘라 말했다. 의례 그렇듯 그래 편한 대로 하려무나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희정은 잠깐 의아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노인네가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잠은 달아났고 희정은 머릿속으로 고혈압의 한계치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싸하게 말하나? 시어머니는 엷은 분홍색 잠옷차림에 겉옷을 걸친 차림으로 희정을 맞았다. 얼마나 놀랬냐? 집에 노인이 있으면 그래. 혈압이 220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시지? 주무시는 거 보고 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는 25평 아파트는 여전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희정은 안방에 들어가 잠든 상윤이를 건성으로 들여다보고 나왔다. 상윤이 옆의 시어머니 이부자리는 들어갔던 기척이 없었다. 차 한잔 주련? 희정은 하품이 삐져나오는 입을 억지로 닫으며 네 하고 대답했다. 제가 끓일게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앉아있으라는 시늉을 하더니 주방으로 갔다. 희정은 소파 위에 몸을 조금 더 눕혔다. 거실의 다탁 위에는 구청 도서관 도장이 찍힌 소설책이 돋보기와 함께 놓여 있었고 상윤이와 조카들의 사진이 탁자 유리판 밑에 깔려 있었다. 장식장 한켠 스탠드 불빛 아래로 성모상과 묵주가 보였다. 시어머니의 세례명이 무엇더라? 늘상 보던 풍경이 잔잔하게 잠을 불러왔다.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데 탁자 위에 차짜 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피곤 푸는데 좋아. 거실 바닥에 앉은 시어머니가 당신의 차잔을 입에 가져가며 말했다. 유자차 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잠시 정적이 그 위에 얹혀졌다. 동병상련이라. 역시 노인은 노인이군. 새삼 시어머니의 건강에 소홀했었다는 자책이 들었다. 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혈압은 정상이시죠? 그럼 혈압은 없다. 의외로 시어머니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얘야. 다 마신 찻잔 속의 유자를 스푼으로 긁어먹던 희정은 목소리를 고즈넉이 까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가 요새 자꾸 꿈을 꾼다고 했자? 아, 네. 희정은 유자를 씹으며 대답했다. 꿈속에 아이가 자꾸 나온다고? 네, 어제도 꾸었는걸요. 시어머니는 다 마신 찻잔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 왜요? 희정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더냐? 글쎄요, 한 서너 살? 나무에 기대어 있었다고 했지? 희정은 기억을 되살렸다. 아이가 꿈에 처음 나타난 건 한 달 전쯤이었다. 작은 산의 아이가 파란 담요인지 코트인지를 걸치고 소나무에 기대어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푸른 빛이 너무 선명해서 기분 나쁠 정도였다. 근데 그 아이는 잊을만 하면 나타났다. 세 번째인가 아이를 보았을 때 희정은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물었다. 성당에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믿는 편이었다. 꿈 이야기를 할 때면 무속을 믿는 것도 같았고 인연을 말할 때는 불교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물론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나무인지 집 기둥인지 그냥 꿈에서 나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파란 옷을 입었다고? 옷 같기도 하고 넝마 같기도 하고. 넝마?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희정은 순간 자신이 말실수를 하지 않았나 깜짝 놀랐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주 흉몽인가요? 아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희정은 나오려는 하품을 혀끝으로 지그시 눌렀다. 혀끝에 단맛이 남아있었다. 단 것을 먹었으니 이빨을 닦아야 할 텐데. 개인가?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누구요? 눈이 감기려는 걸 참으며 희정이 물었다. 근데 왜 개가 내 꿈에 나타난다는 거니? 개라니 누군데요? 소나무에 파란 옷을 걸쳤다면 그 애지 누구겠노?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애다. 세우고 있던 한쪽 무릎을 눕히면서 시어머니가 낮게 부르짖었다. 근데 왜 내 꿈에 나타난 거지? 내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더니. 누군데요? 희정은 참을성 있게 다시 물었다. 있다.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했건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찬다는 거지?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아범이 세 살 때인가? 아버지에게 여자에게 생겼다. 박꽃같이 얼굴이 고운 처녀였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린 아직 신혼이 아니더냐. 게다가 우린 그 당시 보기 드물게 연애 결혼을 할 정도로 열렬했던 사이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아버지가? 금시초문이었다. 하긴 시아버지는 인물이 오죽 좋던 양반 아니신가. 연희 전문 출신의 은행 근무. 인물 좋고 인품 좋고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지 한참 되셨는데도 돌아가셨을 때는 화환이 영안실 밖에까지 줄을 이었었지. 내가 처녀를 만나보았을 때 이미 처녀의 배가 불러 있었어. 자긴 아이를 키우며 그늘에서 살겠다는 거야. 나는 처녀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어. 아버지께도 그렇게 통고했지. 그리고는 처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문간방에서 몸을 풀게 했다.
옛날 옛날에 남편이 바람핀 얘기는 아까 과속으로 밤길 운전을 하며 되새겨보았던 자신의 집안 이야기라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진지하게 짝이 없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려고 애썼다. 사내 아이였다.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와 내가 아이를 받았는데 나는 아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운목에 놓아두었다. 그러다 덮어놓았지. 감기던 희정의 눈꺼풀이 위로 치켜 떠졌다. 원래는 누구를 죽이로 했었다. 그러나 아이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아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아버지와 여자는 연결될 것이고 우리는 아주 복잡한 집안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은 배신감이 더 큰 이유였는지 몰라.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 사랑을 한다면 당연한 거지. 그러한 감정조차 못 느끼는 것도 불행이 아닌가? 남편의 여자에게 밥상을 갖다 바치고 돌아서서는 나무 일처럼 머리를 긁는. 나는 아이가 숨을 멈춘 것을 확인하고 헌 옷에 둘둘 말아가지고 집을 나섰다. 내가 아끼던 파란 스웨터였어. 순간적으로 그게 따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품속에는 꽃삽 하나를 놓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잡목숲이 우거진 곳이 있다. 그 나무들 중 하나 밑에 아이를 묻었다. 30분도 안 걸렸어.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도 세례명이, 아, 생각났다. 율리안나인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지르셨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토록 남편에 대한 증오가 절절했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아버지의 3년 투병에 그리도 지극정성이었단 말인가. 처녀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고 그 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으셨다. 물론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지. 집안은 평온했고 아이들도 잘 컸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이 걸리거나 자살할 정도는 아니었다. 괴로우면 그냥 고해성사에 매달렸어. 거실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자니 시선의 위치상 눈이 내려떠져서 더 감겼다. 지금 한 여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잠이 온다는 것이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암만 성모경을 천만 번 외우고 묵주신공을 바쳐도 진정한 고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구나. 그 애가 내게 나타난 걸 보니.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 애가 꼭 나무에 기대어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다. 푸른 옷이라는 것도 확실치 않았다. 펄했는지 검푸른 빛이었는지 아니면 아이에게 비친 푸르스름한 달빛이었는지. 괜히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의 기억을 헤집어 놓은 게 아닌가 싶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마음속은 지옥이었겠지만 어쨌든 다른 가족들은 평온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반대의 경우를 살아왔다고 생각해서일까. 희정은 시어머니가 조금도 싫어지지 않았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증오로 그랬건 다른 이유로 그랬건 한 생명줄을 끊어놓은 사람인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새 10년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를 이해해요. 희정은 아주 조그맣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희정의 머리가 소파에 살며시 얹혀졌다. 봐라, 이제 더는 네 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주무세요. 희정의 눈이 완전히 감겼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어머니가 좋은 사람일까요? 희정의 친어머니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희정의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희정의 생각은 아마도 시어머니 쪽인 것 같습니다. 이건 결론이 나려면 어떤 관점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희정의 관점은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사랑을 포기했는가 아니면은 사랑을 절실하게 붙잡으려고 했는가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둘에겐 모두 바람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는 정반대였어요. 먼저 희정의 친엄마를 보죠. 친정엄마는 바람핀 남편에 대해 거의 처음부터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쌀집 아줌마의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어린 희정이 엿들었을 때 희정의 엄마는 남편을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선 포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희정은 처음부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불쌍하게도 생각했지요. 엄마의 불행한 결혼과 남편의 멸시 등등, 거기까지는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옆집 여자와 바람피는 남편을 뻔히 알고서 심지어는 그 여자의 수발까지 드는 엄마를 도저히 희정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질투도 사랑도 그리고 자존심도 없는 엄마가 도통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불똥이 자식들에게로 튄 것이겠죠. 반면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을 때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인데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범죄의 심각성을 미처 생각지도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너무나 커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도 끔찍한 죄에 대한 의식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고의 여지도 없이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시어머니인 것은 맞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희정의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희정은 오히려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자식들에게마저 몰인정했던 어머니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시간들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지켰고 또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주었기에 어머니로서 한 여자로서의 시어머니를 이해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나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볼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희정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인데요.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결코 객관화될 수가 없는 관념이죠. 나에게 사랑이 다른 사람에겐 무관심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으니 둘 다를 만족할 수 없기에 객관적인 사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정은 시어머니의 죄를 듣고도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혜경 작가의 푸른 옷을 입은 아이를 읽어드렸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